별의별 사람을 많이 보죠. 상담을 하다 보면 당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또 말해주면 듣지도 않고 응? 어? 내 사주는요? 너무 세서 아무도 못 맞히더라고요. 제 신이 세서 그런가 봐요. 그러면 그거는 참 신령님의 신당에 왔을 때 그 손님도 예의가 없는 거죠. 시청자들이나 구독자들이 엄청 궁금해하는 포인트예요. 뭘까요? 점집을 방문할 때 이제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? 신이 당신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버려지고 말 거 아니거든요. 이분들이 선택을 했었을 때 거기에 책임을 다해주는 게 바로 가운데의 역할인 제자의 역할이고 신령님의 말을 전할 때 일반인들이 이제 상담을 한 분 한 분 오실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그분들은 그 집 조상에서 그 후손들을 살리려고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. 근데 어떤 분들은 재미로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고 별의별 사람을 많이 보죠. 상담을 하다 보면 당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또 말해주면 듣지도 않고 응? 1대1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또 내 사주는요? 너무 세서 아무도 못 맞히더라고요. 제 신이 세서 그런가 봐요. 그러면 그거는 참 신령님의 신당에 왔을 때 그 손님도 예의가 없는 거죠. 일반 분들도 나쁜 분들 많아요. 무속인들만 탓할 수도 없습니다. 그렇다고 또 일반 분들도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. 무속인 선생님들도 각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. 그냥 신감을 있다고 해서 신을 받아라 이 말은 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거예요. 그 손님 역시도 신가물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신의 가물을 감히 제자인 제가 함부로 재울 수는 없지만 같이 재워가야 되는 거겠죠? 그래서 제자가 신령님 그 안전에 어르신한테 빌어나갈 때 아무개 누구누구 신가물이 있다 하더라도 걷어달라고 재워달라고 했을 때 그 후손도 같이 그 바람을 재워가면서 사업으로 영업으로 그리고 남을 위해서 사는 이 길이 뭐가 좋습니까? 얼마나 힘든데 정말 힘들게 가신 제자님들이라면 그냥 함부로 신을 내려놓지 않죠. 너무 책임감 없이 움직이는 분들도 잘못되신 거고 그리고 일반 분들도 너무 그냥 이 길 들어오면 쉽게 가는 줄 알고 움직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어떤 무당 조심해라 이게 아니라 일반 분들도 잘못된 분들은 좀 경청을 하셔갖고 들으셔야 돼요. 재울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 거고 안 할 수 있는 길도 있는 건데 본인들이 신을 더 키우는 거지. 저는 지금 이렇게 오는 신도님이 10군데면 10군데서 신을 받아라 했어도 안 가고 지금 잘 인간으로 살고 있습니다. 그냥 편안하게 살게끔 놔줘야죠. 그리고 방법을 가르쳐줘야죠. 그리고 또 팁이라는 것도 하나 드리자면 일반 분들이 저희 같은 데 오셨을 때 신을 떠보려고 오셔서는 안 돼요. 장난으로 인생이 장난으로 사는 건 인생이 아닙니다. 정말 우리 같은 데는 힘들어서 오시지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. 정말 그분들은 철이 없으세요. 그런 분들을 아무리 제자가 잠 못 자고 빌어를 본들 무슨 덕이 가겠습니까? 그러니 저희 같은 데 오셨을 때 살자는 마음으로 했었을 때 신도 눈을 뜨시는 거지 당신네 조상도 속여가면서 사는 후손이 남의 법당에 신당에 와서 신령님을 오롱하고 가는 건 자기 잘못입니다. 본인들 잘 때 자는 시간에 저희는 산천 나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비는 정성 쉽지 않습니다. 안 됐을 때만 찾는 거는 그것도 이유 어찌 됐든 보이지 않는 분들을 이용하고 사는 인간의 못된 습관 그것도 고치셔야 됩니다. 제가 제자의 길을 가면서 사명이 사람 같은 사람을 여기서 만나야지. 제가 제자가 아니 됐었을 때 막 살았었을 때는 밖에 나가고 나쁜 사람을 만나고 뭐를 해도 내 탓이요 하겠지만 저희 같은 데에서 이렇게 깨끗한 신령님을 모셔놓고 깨끗한 제자의 길을 가려고 뒤에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안 좋은 분들하고 이렇게 인연이 돼서 움직이면 저희 역시도 사람인지라 상처를 받죠. 네. 그러니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거. 일침을 날려주셨네요. 네. 인간인지라 있었을 때 정성을 드리라고 하면 듣지를 않으세요. 꼭 없었을 때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. 없었을 때 하는 정성이 물론 참 애절한 정성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요. 있었을 때 알아서 하는 정성. 그게 참된 정성이거든요, 사실. 이왕이면 터지기 전에 막아가시고 그리고 잘 됐을 때 꾸준하게 하시는 정성이 그래도 승승장구하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.